나무똥 같은 거 막. 망망사 내리라. 올해는 10개밖에 안 먹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.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요. 저는 특수동물 진료를 아주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수의사 박천식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97년 정도부터 특수동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. 강아지, 고양이를 뺀 나머지 동물을 진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애가 비만이 개선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뭔지 모르겠거든요. 1.08kg. 1.08kg.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말하는 김치통이잖아요. 사이즈에 맞춰갖고 이제 김치통 사이즈부터 저렇게 다 여러 가지 사이즈를 만들어서 다 동물들 들어갈 수 있게 하고, 여기나 이제 산소나 이제 이런 거 나오고 마취약 틀었을 때도 여기서 마취가 될 수 있게 이거는 따로 고안을 한 거죠. 예스. 쪘고요. 지금 지방 같은 도시 지방 종이나 이런 거 있나 보는 거예요. 쪘고. 체중이 많이 부하가 걸리면 이렇게 발바닥 같은 데 패드가 빨개지면서 이렇게 막 부어요. 그러다가 여기 구릉살 같은 게 이상하게 생기고 떨어져서 피가 막 그래요. 뒷발은 좀 괜찮은데 속발은 보시면 이렇게 가서 다 벗겨지고. 청진상으로는 심대왕의 자궁 같은 건 없어요. 단 어디에 문제가 있냐? 방광 다 지방이고 신장 뒤에도 지방이 잔뜩 있고 막 여기에 이렇게 하얗게 있는 거 있잖아요. 이거는 이 결석 조각이에요. 조각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 있어요. 먹이를 갖다가 여러 곳에 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수영 되게 잘해요. 모든 고슴도치가. 그래서 운동하는 걸 먹이 주는 걸로 유인할 수도 있고, 네. 가식 같은 걸로 유인하되 가식을 안 주고 있는 거죠. 아, 네. 그냥 단순히 비만인 줄 알았는데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다고 되게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이해가 쉽게 돼서 좋았거든요. 이제 집에 가서 잘 케어하고 제가 하기 나름인 거죠. 제 병원에 오시는 고객들 중에서 여러 다른 동물을 데려오시는 분이 계셨어요. 뭐 병아리, 햄스터, 토끼, 거북이 키우신 분들이 그때도 있잖아요. 새. 그리고 저는 진료 안 합니다. 그냥 가세요. 이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제가 내가 수의사가 맞나?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
햄스터 농장도 그렇게 가보고 토끼 농장도 가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 실질적으로 책대로 하고 있나? 근데 뭐가 문제나?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아파서 하늘나라 가면 그 얘기들을 저한테 기증해 주실 수 있으세요? 그래서 기증해 주시면 부검을 해보고 아 이게 뭔가 보다 그러고 이렇게 변하면 이렇게 아팠구나 뭐 이런 거를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죠. 이게 이제 부풀어오는 게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종양이 있을 수도 있고 변이 그럴 수도 있고 알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또 있지. 큰 거 하나가 큰 거 하나 2.7cm가 또 있어요. 네. 어떻게 하면 좋냐, 또.